여러분 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남자 채식 트레이너 김소은이에요. 네, 지금 이 진동벨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저는 네, 커피빈 콩다방에 와 있어요. 네, 콩다방에 와 있는 이유는요, 사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핸드폰에 좀 커피 관련 앱들을 좀 열어볼게 있거든요. 뭐 스타벅스도 있고 커피빈도 있고 뭐 카페베네도 있고 뭐 카페베네 기억 회생이 뜨죠? 할리스도 있고 뭐 하여간 그냥 이곳저곳 그냥 그 프랜차이즈 커피와 관련된 앱은 다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거를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로스티드 체스트넛 라떼, 제가 그 원 플러스 원 그 쿠폰이 있어가지고 이 쿠폰을 쓰려고 왔어요. 네, 이번 주말까지 쓰라고 그래가지고. 네, 하여간 근데 이제 제가 텀블러잖아요. 텀블러다 보니까 아이스 블렌디드를 사실 주문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생각한 게 저기 로스티드 체스트넛 라떼하고 이 아이스 블렌디드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붙일 테니까 거기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라떼는 뜨거운 음료만 가능하고요, 아이스 블렌디드는 역시 시원한 것만 가능하다고. 네, 아이스 라떼가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우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. 저는 이거 휴대용 보틀을, 저 이거 한 잔은 여기다 달라고 했거든요. 그리고 한 잔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회용 컵으로 주문을 했어요. 네, 환경지원금 300원을 할인받기 위해서. 네, 한 잔 할인 가능하거든요, 원플러스원인데. 그래서 여기서 써먹으려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뜨거운 걸로 주문했어요. 지금 내일 태풍이 올라오는 그 늦여름인데. 네, 어쨌든 저는 네, 이따가 진동벨 울리면 다시 오도록 할게요. 네, 나왔어요. 이게 로스티드 체스트넛 라떼인데요, 그 시원한 거는 아이스 블렌디드만 가능하고 따뜻한 거는 라떼만 가능하다고 네, 하더라고요. 원래는 처음엔 저는 아이스 라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아이스 블렌디드만 된다고 해가지고. 참고로 그냥 로스티드 체스트넛 라떼도 있고 과 블렌디드도 있고요, 이 퓨어 라떼하고 블렌디드도 있어요. 여기서 퓨어가 붙으면요, 이게 퓨어는 그 커피에 들어가는 에스프레소가 빠진 거예요. 그러니까 로스티드 체스트넛을 딱 우유만 넣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퓨어 라떼하고 퓨어 아이스 블렌디드를 시키시면 되겠죠. 뭐 저는 일단 커피를 선택했으니 이거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네. 위에 거품은 그대로 남겨놓고 속에 있는 커피만 마시고 있는데요. 사실 위에 있는 이 시럽이 약간 관건인 것 같은데 한번 이 거품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뭐 조금 이제 제가 사실 아까 뭘 좀 먹어가지고 좀 따뜻한 느낌밖에 안 나긴 하는데, 일단은 지금 여기를 보면 네, 일반적으로 이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이 카페라떼처럼 안에 좀 이제 그런 다른 그런 달달한 토핑, 기본적인 커피 레시피에다가 좀 달달한 토핑이 들어간 것 같은데, 일단 이 정보에 대해서는 이 로스티드 체스트넛? 체스트넛이 뭔지는 제가 좀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좀 마셔보고 올게요. 네, 저는 한 잔은 되게 뜨뜻하게 그냥 크게 했으니 이게 레귤러 커피라서 좀 오래가지고, 사실 지금 제가 머리를 좀 헤어스타일을 바꿔와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헤어스타일을 간다 체험을
해봤어요. 그러면서 이제 또 좀 찜질도 받고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지금 제가 식사도 해놓고 나서 되게 좀 시간이 좀 너곤너곤한 상태예요. 뭐 좀 너곤너곤해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느긋하게 앉아있어가지고 어차피 어플로서 그냥 한 잔을 여기에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한 잔은 들고 가면 되거든요. 되게 그냥 느긋하게 그냥 앉아서 지금 약간 눈에 좀 힘 풀린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좀 이제 마시고 있었는데 뭐 일단은 좀 시럽이라는 느낌이 들어요. 로스트 체스트 약간 그 체스트넛 시럽인가? 어쨌든 그게 토끼나스 차례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단 걸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. 저한테는 그냥 시럽이다. 그냥 시럽이다. 모르겠어요. 좀 단 거에 좀 민감한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냥 그냥 시럽이네. 딱히 달달한 느낌은 없었어요. 어쨌든 저는 사실 딱히 이제 원래 딱히 지금 몸이 좀 약간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가끔은 이거 커피를 마셔도 제가 잠이 올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긴 하는데 아마 가끔 이제 제가 집에 가는 게 조금 심해서 가면 집에 가서 또 방송하면 조금 약간 각성이 효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. 네, 가끔 그 제가 방송할 때 원래 그 원두커피를 두 잔을 내리거든요. 그래서 한 잔은 조금 약간 각성을 시키는 데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한 잔은 네, 토크할 때 중간중간에 좀 마셔가면서 그렇게 좀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. 어쨌든 저는 이 레귤러 한 잔도 남아있기 때문에 평소 마시는 원두커피 분량에 한 두 잔을 지금 마셨거든요. 여기 또 두 잔 분량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오늘 아마 이것 마시면 더 방송할 것 같아요. 네. 그럼 저는 좀 그냥 이제 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조금 좀 쉬면서 집에 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촬영하는 날이고 이게 자원순환의 날이에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사실 한 잔 이거 그냥 들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좀 건강정보 차원에서 네 여기서 그냥 느긋하게 좀 마셨고요. 사실 피곤해서 그런 거고 이거는 제가 원래 들고 다녔던 병이니까 사실 이거 300원 드시면 되겠군요. 네 그러면 저는